슬라이드를 몇 개를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쟁은 뭐가 다른가, 이제 요것도 많이 궁금해 하시고, 그래서 아시다시피 2006년, 2008년, 9년, 그 다음에 2010년도 짧게, 그 다음에 2012년, 2014년이죠. 그래서 대규모 하마스 이스라엘 충돌은 2014년이 끝이었는데, 이전과 다른 것은 아시다시피 이번에는 대규모 지상군이 넘어왔습니다. 지상군이 넘어왔고요. 이전은 전부 다 그냥 가싸움 로켓을 쏘면 이스라엘이 그 로켓을 아이언돔으로 요격을 하고 그 다음에 가자지구를 이제 무차별 공습을 하는 그런 방식이었죠. 그런 방식이었고 그렇다 보니 이제 이스라엘 쪽 피해 사상자는 뭐 거의 100명도 안 됐습니다. 그죠? 100명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이 상황이 달라졌고요. 그래서 이번 전쟁을 두고 이제 하이마스가 쓴 전술을 이제 하이브리드 전쟁 술이다, 하이브리드 전쟁이다, 옛날 방식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재래식 전투 플러스 비재래식 전투, 즉 육해공으로 침투해서 행글라이더나 패러글라이더나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고속 모터포트까지 이용해서 침투를 했고요. 그 다음 드론도 이용했고, 드론을 이용해서 탱크와 감시탑을 공격을 했고, 그 다음에 스마트 출첵, 스마트 펜스를 완전히 이제 폭발물로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불도저를 이용해서 밀어버렸다. 그러면서 이제 한 1,500명 정도의 하마스 대원이 가자지구 남부에 있는 이스라엘 마을을 그냥 다 점령했고, 거기에 있는 민간인을 거의 다 살해했다. 그런 이제 첫 번째 기습 공격의 사건이었고, 문제는 이제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군이 전혀 대처를 하지 못했어요. 이유는 장막절, 유대 명절 일주일 동안 장막절이 끝나고, 마지막도 심카토라라 그래서 그 1년에 한 번씩 매주 성경을 읽으면 딱 1년이 되는 날이 끝나는 날이 성경을 읽기가 다 끝나는 날이 그날이라 그래서 심카토라라고 부르는데 그날도 역시 안식일이었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그 군인들이 휴가를 가 있고 그래서 가자지구 근처의 부대에 그렇게 많은 병력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이제 하마스가 정확히 잘 알고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민간인 살해 장면 찍은 동영상을 트위터에 그냥 막 살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너무 잔인해서 이제 안본 분도 계실 텐데요. 역시 이제 이스라엘 국민에 대해서 공포감을 조성하는, 일종의 IS나, 알카에데나 그런 조직과 비슷한 유사한, 그런 전술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테러는 뭐 민간인 살해니까 똑같이 테러고요. 그 다음에 민간 납치만, 납치도, 이것도 역시도 이제 하이브리드 전술이죠. 그래서 한 220명 정도 지금 납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스라엘군은 파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번, 알악사 홍수 작전이, 이전과 완전히 다른 양상을 만들었고, 전혀 이스라엘에서 예상치 못한 기습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번에 지금 상당히 초기에 거의 뭐천한 300, 1,200명이 민간인 거의 다 총살로 사망했다 이렇게 이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잔인한가? 왜 이렇게 잔인한가? 그래서 최근 하는 얘기는 이제 하마스 2.0이다. 하마스가 1987년에 세워졌고요. 그러니까 초기 세대들은 이미 나이가 다 들었구나. 나이가 이제 엄청 많으시죠. 이제 어르신들이 다 됐고. 지금 이번에 등장해서 나온 아이들은 뭐 10대 아니면 20대 초반, 뭐 30대. 그래서 일종의 하마스 2.0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알던 옛날에 90년대 하마스가 아니다. 그런 차이점을 또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서로를 이제 악마와 상대를 악마화한 게 오래됐기 때문에 유대인을 죽이는 것에 전혀 거리낌이 없다. 그것도 뭐 시체 훼손까지 다 했던 것으로 그렇게 지금 처음에는 오보다 뭐 조작됐다. 그런데 거의 지금 기정사실로 지금 붙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극단적인 잔인성을 이번에 보여주었다 그렇게 할수 있고. 그래서 오히려 이번에 민간인 살해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사실상 하마스의 이미지를 완전히 옛날의 이미지로 거의 돌아갈 수 없는
IS와 비교한다든지 ISIS 즉 IS와 비교되는 지금 그런 상황으로 치달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마스에게는 더 실이 됐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주로 이번에 하마스가 아시다시피 하마스는 무장단체가 따로 있고 그다음에 외교나 그다음에 자금 모금을 하는 조직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죠? 하마스 정치국이 사실 해외에서 돌아다니면서 자금 모금을 하는 조직이고 그다음에 무장단체는 이자딘 가슴이라는 아예 무장단체가 거의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사실 이자딘 가슴 이 단체가 주로 다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치국 위원들은 사실상 전쟁을 하지도 않습니다. 깨끗한 양복 입고 와이셔츠 입고 넥타이 메고 그렇게 다니는 친구들입니다. 실제로 이제 이스마일 하니야가 지금 카타르에 가 있고요. 그래서 카타르가 주로 하마스에 이제 의지처를 다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마스를 이제 역사적으로 보시면 2007년에 이제 가자지구를 차지했죠. 2007년에 가자지구를 차지했는데 그때도 사실상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는 정치국 위원들은 사실상 하마스가 온건파 PLO를 무력으로 저렇게 몰아낼 줄 몰랐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07년 당시에도 결국 온건파 파타 PLO를 몰아낸 건 이자한들 같습니다. 그래서 총을 든 애들이 지금 사실상 하마스의 노선에서 상당히 우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강경 노선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고요. 사실상 정치국 위원들하고 무장단체하고 사실상 다툼이 많이 있습니다. 무장단체들은 계속해서 전쟁을 하자고 그러고 정치국 위원들은 이제 외교를 하니까 이만하면 됐다. 이제 휴전을 하자고 그러고 그래서 내부 간의 분열이 항상 있었고요. 그다음에 외부에 있는 하마스 정치국 위원과 가자지구에 있는 하마스 정치국 위원들도 항상 분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목숨이 안 위험하니까 더 싸워라, 더 싸워라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가자지구에 있는 정치국 위원들은 자기들은 지금 가자지구가 거의 다 건물이 다 부셔지고 남은 게 없을 정도로 힘든 상황인데 외부에서 자꾸 더 싸우라 하니까 네가 지금 상황을 몰라서 그런다. 지금 가자지구에 남은 건물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서로가 많이 다툼을 싸우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 하마스의 지도부의 특징은 이게 하마스 최고 지도자가 있지만 혼자서 모든 걸 결정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서로 간에 합의를 해야 되고요. 정치 의사결정 기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사결정이 상당히 느리고, 그렇게 신속하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다. 요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하마스가 파놓은 땅굴이 뭐 500km다, 뭐 깊이가 30m다, 뭐 그렇게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 지형 지물을 이용해서 사실상 이스라엘군이 들어오면 괴멸시키겠다 그렇게 이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또잘 알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하마스가 기다리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변수가 지금 인질인데요. 인질이 지금 이제 뭐 겨우 4명 풀려났고요. 지금 220여 명이 잡혀 있는데 뭐 아직 많은 숫자의 인질이 잡혀 있는데 인질이 다 어디 갔냐? 많은 분석가들이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지금 지하 땅굴에 다 인질이 다 분산 배치됐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이 들어오면 사실상 작전이 시작되면 5인 사살할 경우 할 수도 있고요. 상당히 이제 인질들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다. 그렇게 판단되고 하마스가 결국 인질을 납치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지금처럼 인질을 조금씩 풀어주면서 이스라엘 지상군의 투입을 느리게 할 수도 있고요. 협상의 카드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한 그다음에 이스라엘 작전을 어렵게 하기 위한 다양한 지금 용도로 지금 인질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이제 인질 협상을 계속하고 있고 아무래도 추가적인 인질 석방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 쪽에서 이스라엘 측에 요구하는 사항이 인질이 좀더 석방되도록 조금 지상군 투입을 늦춰달라 라고 했을 가능성이 높고 이스라엘이 그것을 수용했을 것으로 보이고 왜냐하면 인질 중에 아주 어린 아이들만 한 30명 이상 정도 지금 잡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성들이 또 많이 있고요. 그래서 아마,
아이들부터 먼저 풀어주자. 아마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럼 뭐 이스라엘의 대응 전략은 무엇인가? 특별한 지금 현재로서는 이스라엘이 사실상 해오던 패턴을 반복해왔죠. 2014년까지 결국 잔디깎이다. 어느 정도 하마스의 무기가 많이 차고 그다음 하마스가 공격을 하려고 하면 결국 이스라엘이 선제 공격을 한다든지 아니면 용의 암살, 즉 하마스 지도자를 암살해서 결국 하마스와 어느 정도의 충돌을 해서 무기를 로켓을 소진하게 하고 그다음에 지도자를 암살해서 무장투쟁 의지를 약간씩 거꾸로 놓는 방식, 주기적으로. 그것이 일종의 이제 잔디깎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것이 이제 완전한 해결책이 될수 없다는 것이죠. 공습과 요인 암살을 위주로 한 제한적 억제력 확보. 그러니까 완전한 억제력이 확보가 안 됩니다. 항상 도전을 또 계속하는 것이고, 그래서 주기적으로 이스라엘과 무력 충돌이 계속 있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스라엘 쪽에서 하는 얘기가 이번은 완전히 달라야 된다. 이번만은 확실하게 하마스에 대한 어떤 억제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금 뭐 하마스를 괴멸시키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상 하마스 괴멸이라는 게 쉽지 않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하마스 대원들을 뭐 지도부랑 다 제거한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하마스 지도자들이 나올 것이고요. 대원들이 나올 것입니다. 마치 넷플릭스 영화에서 스미스처럼 계속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럼 이스라엘 노리는 것은 무엇인가? 이스라엘이 지금 노리는 것은 말은 하마스 괴멸이라고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스라엘이 할수 있는 것은 하마스에 대한 최대의 맥시멈 데미지를 가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 그것을 이제 노리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일단 자국민이 너무 많이 죽었고요. 그 다음에 나타냐후의 정치적 입지도 많이 좁아졌고요. 그런 다음에 또 필요한 것이 이스라엘이 하마스에게 잃어버린 억제력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회복을 시켜야 된다. 그 말씀이죠. 결국 다시 말씀드리면 이번에 그냥 지상군을 투입하지 않고 휴전을 하게 되면 이제 하마스는 결국 승리자가 되고요. 주변의 다른 이란이나 아니면 헤즈볼라는 모든 무장단체 즉 반이스라엘 세력들은 이번 사건을 하마스의 완전한 승리로 볼 것이고 언제든지 추가적으로 다시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반드시 이번에 지상군이 들어가서 어느 정도의 하마스에 대한 피해를 입히지 못하면 사실상 이 전쟁은 진전쟁으로 그렇게 기록될 것이고, 그것은 이스라엘의 국가의 어떤 존망의 위협이 될수 있는 심각한, 어떻게 보면, 패착이 될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무리를 해서라도, 이스라엘은 다 알고 있지만, 들어가면, 상당히 어려운 전쟁이 될 것임을 알면서도,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하마스를 말 그대로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 뭐 100%는 아니더라도 70, 80% 제거를 한다면 그럼 하마스 즉 가자 지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그게 남아있죠. 포스트 하마스의 가자는 어떻게 되는가? 이스라엘 측에서 하는 얘기는 지금 이제 하마스에게 더 이상 가자 지구를 통치하는 권한을 주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마스는 더 이상 가자지구에 통치할 수 없도록 해야 된다. 그러면 누가 대안인가? 대안은 뭐 뻔하죠. 요르단강 서안에 있는 파타, 즉 온건파 아니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라고도 할수 있고요. 문제는 이제 자치정부가 가자지구에 인기가 없죠. 인기가 상당히 없고요. 요르단강 서안에서도 그렇게 인기가 높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과연 가능할까? 뭐 그런 의문도 듭니다만. 현재로서는 만약에 포스트 하마스를 계획한다면 그것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어 보인다. 그렇죠? 이스라엘이 여기를 점령해서 뭐 1, 2년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무슨 다른 제3 세력을 여기 와서 데려다 놓을 수도 없는 것이고요.
결국 그 마흐무드 아바스 즉 파타에 있는 사람들을 에게 이제 하마스 가자지구의 키를 넘겨주면서 초기에는 어느 정도 안정화 작업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하마스 잔당들이 다시 게릴라전을 할 것이니까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하는 얘기는 이스라엘군이 정확히 남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아랍군 아랍 연합군을 좀 파견하자. 예를 들어 뭐 사우디나 요르단이나 뭐 이집트나 경찰력 아니면 뭐 군경찰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파타 정권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때까지 치안을 담당하는 방법. 두 번째는 지금 요르단 서안 지구에 있는 파타도 치안군들이 있습니다. 무기를 들고 있는 군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병력을 더 증설하거나 아니면 더 좋은 무기를 줘서 하마스 세력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 뭐 이런 저런 방법으로 결국 이번에는 레짐 체인지를 해야 된다는 것이 이스라엘의 주장인데 미국 쪽에서 그걸 좀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는 얘기가 도대체 포스트 하마스의 비전이 뭔가, 계획이 뭔가 정확하게 지금 이스라엘 정부에게 묻고 있고요. 어떻게 하자는 건가? 그럼 끝나면 이제 이런 것들이 아직도 논의 미국과 이스라엘 간에 좀 논의가 좀 되어야 하고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여기에 대한 치열한 지금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게 뭐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죠. 자, 그 정도 내부 사항은 그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요. 그럼 왜 이스라엘 정부가 몰랐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스라엘 정부부가 몰랐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정확히는 저희도 뭐알 수가 없습니다. 왜 실패했는가. 그러나 대충 이제 언론 보도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일단 이스라엘이 상당히 방심했다. 그 하마스에 대해서 하마스가 무장투쟁하는 의지가 별로 없는 것으로 잘 오판했다. 그렇게 이제 일단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 이유가 올해 5월에도 이제 이슬람 지하드가 이스라엘과 상당히 한 일주일간의 교전을 했었죠. 그 당시에 하마스가 로켓 한 발도 안 쐈습니다. 전혀 동참을 하지 않았고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하마스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측에 요구했던 것은 가자지구 상황이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경제를 좀 살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달라. 그래서 가자지구 노동자들이 이스라엘 쪽으로 건너가서 이제 노동을 할수 있도록 노동 비자를 좀더 많이 내달라. 그래서 이스라엘 실제로 비자를 많이 내줬어요. 그 다음에 카타르가 가자지구에 돈을 많이 살파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정을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 이스라엘이 허락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것도 허락했어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가자지구에 대한 어떤 햇볕 정책을 하면 하마스가 조금은 덜 난폭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10년 전쟁할 것을 한 2년만 전쟁할 수도 있겠다. 잠시 동안 무기를 내려놓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감, 저 잘못된 기대감이 결국 이번에 기습을 당한 것이 아닌가, 방심을 했던 것이 아닌가. 역으로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생각하도록 많은 기만 전술을 쓴게 아닌가 그렇게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5월 달에 왜 그러면 지하드 이슬람에 공격할 때 전혀 도움을 주지 않았냐? 무기를 낚여야 되니까. 그때 로켓을 다 소진할 수 없기 때문에 참전하지 않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기만한 것으로 그렇게 볼수 있고요. 특히 이제 정보가 하나도 없었다. 전혀 정보를 몰랐다. 이건 사실 거짓말일 거고요. 여러 가지 이상한 징후들은 상당히 많이 발견됐을 겁니다. 징후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 좁은 가자를 그렇게 열심히 뭐 정찰 드론을 띄우고요. 매일 감시를 하는데 어떻게 모를 수 있겠습니까? 다만 얻은 정보가 얼마큼 이게 좋은 정보인지 중요한 정보인지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일단 전제 자체가 하마스는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할 의도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정보들이 정보 분석하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중요하게 보이지 않았던 게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고요. 그래서 어제도 이스라엘 TV를 보니까 전쟁 나기 뭐한달 전인가요? 일주일 전인가요? 가자지구 펜스 근처에서 뭐 SBU 차량이 여러 대가 같이 동시에 움직이면서 그런 이상한 수상한 모습을 많이 보였 어떤 그 카메라에 잡힌 영상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걸 틀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왜 저렇게 움직이는 영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마스가 거기에서 작전을 했던 것이 분명한데 왜 이런 영상이
상부를 보고되지 않았고, 왜 정보부에서 이런 영상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았는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좀, 화면을, 이제 시각을 좀 넓게 보시면, 이제 관건은 지상군 투입이고, 지상군 투입하면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에 대한 대응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대응 수위에 따라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는 전면전을 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고요. 물론 헤즈볼라가 전면전에 나서는 것도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지금 일단 한개 항모 전단이 와 있고요. 한개또 항모 전단이 지금 아마 주말쯤에 도착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폭기도 많이 배치했고요. 그 다음에 제6함대 항모 또 배도 또 이쪽으로 동시적으로 보냈고요. 군사력을 엄청나게 증강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이란에게 보내는 신호, 즉 헤즈볼라에게 보내는 신호. 절대 이건 지상군을 투입하더라도 니네는 여기서 빠져라. 절대 이스라엘에 대해서 공격을 하지 말아라는 그런 메시지로 보이는데. 근데 이란은 지금 이라크에 있는 미군 부대, 시리아에 있는 미군 부대를 드론으로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6개월 동안 조용히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시작했어요. 이런 친구들. 결국 이란은 미국을 이쪽 중동 지역에서 또 압박을 하겠다. 미국이 이스라엘 그렇게 지지하면 우리는 미군 이쪽에서 압박을 하겠다. 요렇게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제 지상 투입 후에 헤즈볼라의 대응에 따라서 이 전쟁은 이제 어느 쪽으로 갈 것인지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되는지가 이제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양상은 처음에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었지만 사실상 이것은 미국과 이란의 대리전이다. 즉 이란의 대리 조직인 하마스가 전쟁을 하고 있고 또한 헤즈볼라가 참전할 수 있고 미국의 대리 국가, 대리 조직은 아니지만 사실상 거의 동맹과 가까운 이스라엘이 외롭게 싸우고 있는데 사실상 미국이 이번에 아주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줬다고 합니다. 이스라엘도 놀랄 정도로 이렇게 바이든이 잘해줄 줄 몰랐다. 그래서 사실상 어찌 보면 미국과 이스라엘이 같이 전쟁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뭐 지금 군사 고문단도 보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이라크나 시리아에서 IS와 시가전을 했던 경험이 많은 장군들을 보내서 조언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이란이 지금 동시에 가고 있는 것이고 그런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란을 한번더 말씀드리면 이란도 역시 딜레마예요. 미국도 딜레마고 뭐 이스라엘도 딜레마지만 이란은 지금 헤즈볼라를 투입하지 않으면 사실상 하마스가 괴멸될 상황에 놓인다. 그렇죠? 뭐 헤즈볼라보다는 많이 투자를 많이 안 했지만 그래도 하마스도 역시 귀여운 아들인데 헤즈볼라가 제일 이쁜 아들이고 하마스도 역시 귀여운 아들인데 하마스를 안 도와주면 죽을 것 같아요. 근데 헤즈볼라를 제일 귀한 아들을 지금 투입하려니까 아까운 거죠. 왜 아까운가? 헤즈볼라는 사실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하면 헤즈볼라를 이용해서 제일 귀한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려고 했더니 아껴뒀던 아들인데 이거를 지금 하마스 구하겠다고 얘를 보내는 게 맞나 옳은가 아닌가 이 생각을 지금 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도 역시 지상군 투입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마스에 대한 억제력은 회복해야 되는데 들어가서 이제 어떤 성과를 낼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고 미국도 역시 딜레마. 그래서 전쟁의 양상이 원래는 처음에는 팔레스타인에서만 가자지구에서만 시작했던 것이 자칫 종이 튀어서 결국 미국의 헤게모니를 테스트하는 전쟁이 될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만약에 미국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데 헤즈볼라가 거리낌 없이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벌인다거나 혹시 이스라엘이 또 전쟁에서 상당히 피해를 많이 입는다거나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도 골치 아프지만 미국도 상당히 헤게모니에 손상을 입는다 이렇게 이제 판단될 수 있고요.
그러면 이 전쟁이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왜? 다 지금 러시아, 중국 전세에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헤기모니가 중동에서 많이 빠졌다고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제대로 보여주려고 바이든이 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밀고 있는데, 결국 또 밀린다. 이것은 미국의 상당히 안 좋은 치명적인 약점을 보이는 것이고, 결국 우크라이나 전쟁도 거기에 직간접적 영향을 받을 수 있고, 특히 중국의 대만 문제도 사실 이걸로 관련될 수도 있습니다. 중국이 지금 면밀히 이 과정을 지금 지켜보고 있고, 결국 미국이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타이완, 미국, 혹시 중국이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지금 사실 이 전쟁이 미국의 헤게모니를 테스트하는 그런 중요한 전쟁이라고 한다면, 미국은 반드시 이 전쟁에서 확실히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것이 어떤 모습인지는 정확히 그리기는 어렵지만,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확실히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여기서 만약에 이스라엘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 과연 미국에 이게 도움이 될까? 저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다. 미국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무조건 여기서 그냥 휴전하고, 평화롭게 끝내는 게 미국에 이게 도움이 될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상당히 셈법이 복잡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요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뭐, 전반적인 이야기를 다 조금씩은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 간단한 거 한두 개로 먼저 질문 시작을 하겠습니다. 하나는 아주 굉장히 일반적인 이야기인데, 과거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스라엘의 이 대규모 반격을 알면서도 이 하마스가 어떻게 보면 뭐, 굉장히 많은 사람을 학살한, 이유가 무엇일까? 뭐, 이 공격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거예요? 대체 뭘 얻으려고 했을까 하는 그런 좀 궁금함이 일단 있습니다. 네, 그 부분 조금, 하나는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인데, 네네. 성 박사님이 이제 KBS 최경영 이런 데 네네네. 나와서 한것 중에 제가 약간 의아했던 거는 아이언돔 그러니까 로켓 공격 네네. 이거는 거의 뭐그 살상자의 5% 정도밖에 희생되지 않았다. 그 네네네. 네. 이야기를 한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다른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이 3,000발에서 한 5,000발을 쏴버렸기 때문에 아이언돔이 오히려 무력화됐다. 이런 네네. 보도가 있어요. 그러면 사실 성 박사님 주장하고 좀 상치되는 주장입니다. 네네네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뭐더좀 정보가 있으셔서 좀 이야기를 좀 설명을 아이언돔은 본인들이 20분 내에 하마스가 주장한 주장이고요. 하마스 본인들이 주장한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무하마드 대프라는 사람이 그거 누구죠? 무장정파의 대장이라는 사람이 음성 녹음으로 나왔던 게 우리가 전쟁 시작하자마자 5,000발을 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본인 주장이고 본인 주장이 뻥이고요. 이스라엘 측에서 얘기했던 것이 뭐 하루에 뭐한 2,000발? 2,000발. 5,000발도 아니고 2,000발 정도 자기들이 공격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과부하가 온 거는 맞죠. 올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미 하마스가 그걸 다 터득을 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여러 발을 쏘면 결국 아이언돔이 요격하기 어렵다는 걸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중요한 것은 이제 피해자가 얼마나 났는가. 피해자는 그렇게 많이, 로켓 피해 사망자가 거의 뭐 50명도 안될 거예요. 저 1,400명 사망자 중에. 그러니까 이걸로 가지고, 그러니까, 아이언돔은 2014년이나 이번에도 거의 똑같이 작동을 했다. 그렇게 뭐, 그러나 과부하는 좀 걸렸을 것이다. 왜? 단순간에 많이 쐈기 때문에. 근데 결국은 웬만큼 교육을 시켰고, 민간 인식에 떨어진 것은 부상자도 좀 많이 났지만, 사망자는 거의 뭐, 한 50명도 안 될걸요. 50명이 뭐야? 제가 알기로 지금. 근데 이 사람들이 사망자를 지금 체크를 할때 구별을 안 해요.
이게 뭐 로켓으로 죽은 사망자다, 여기는 총살로 죽은 사망, 이렇게 얘기는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지금 파악하기 대단히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확히 로켓으로 사망자가 나면 그것에 대한 보도를 따로 하긴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보도가 제가 몇 개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 사망자가 사실상 얼마 안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언론들이 계속 그렇게 보도했었죠. 아유, 너 완전 뚫렸다. 뻥이다. 완전 뭐 무용지물됐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그거는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왜 그랬느냐? 하마스의 존재 이유 자체가 무장투쟁이에요. 하마스와 파타 공군파의 차이는 파타는 외교력을 통해서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우는 것이고 얘네들은 오로지 레지스턴스예요. 닥치고 공격입니다. 닥공. 그러니까 존재 이유가 무장투쟁입니다. 근데 무장투쟁하는 애가 무장투쟁을 안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농구 선수가 농구를 안 하면 안 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농구 선수한테 왜너 농구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랑 똑같은 거죠. 얘네들은 오로지 무장투쟁을 통해서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우기로 만들어진 단체이기 때문에 아니, 무장투쟁은 그렇게 이제 단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예를 든다면 되게 뭐 공격을 받아서 엄청난 많은 희생을 일부러 치르게 해갖고 예, 그게 그뭐 사람들이 원하는 거예요. 이란이라든지 뭐또저 확전 뭐 이런 거를 바랬기 때문에 한 건지 단순하게 뭐 우리 하마스는 뭐 전쟁을 위한 조직이기 때문에 뭐 전쟁 이거는 정답이 아니 답이 아니고 좀더 전문가적인 아니, 거시적인 존재 이유가 저항인데, 이번에는 당연히 기습 공격을 해서 많이 죽이는 게 목적이었죠. 아니 유대인들을 그 많이 죽이는 게 목적이죠. 아, 사람 뭐 살기 위해서 뭐 죽기 위해서 산다 이거 이런 대답은 말고 좀더좀좀 아니요, 이 전략적인 단체를 이해를 못하셨어요. 그래도 이거 이 단체는 그냥 단순한 독립운동 단체가 아니잖아요. 이슬라믹 레지스턴스 무브먼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체는 본인의 그 단체 강령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는 무장투쟁을 통해서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울 것이다. 이스라엘과의 대화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무장투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상 이 유지가 아니라 현상을 좀 탈피하려고 대규모 공격을 해서 대규모 희생을 치르고 그걸 통해서 혹시 다양한 다른 국가들과의 어떤 연합이라든지 아랍권을 움직인다든지 이렇게 해서 뭐좀 확전을 해서 현상을 좀 타파하려는 뭐 그런 의도는 없었을까 네, 하는 그런 생각이 의도도 들거든요. 있었겠죠. 확전을 해서, 그렇게 하면, 자기들이 그렇게 하면, 뭐, 다른 아랍 국가들이 도와줄 것이라고. 그래서 이름 자체도 지금 알락사 홍수 작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주 종교적인 상징으로 했고, 의도는 분명합니다. 팔레스타인 문제의 주도권을 자기가 지겠다. 파탕이 치면 안 되고. 왜냐하면 자기는 지금 계속 고립돼 있었고, 원군파가 계속해서 언론에 등장하고, 자기는 뭐 국제사회에 아무런 뭐 조명을 못 받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사우디 관계 정상화를 막아야 된다. 그런 의도도 있었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제 이란이 뒤에 있었다고 의심을 할수 있는 것이고, 결국, 왜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그렇게 공격을 결국 이스라엘 공습에 죽을 걸 알면서도 그렇게 하냐? 이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주민 죽는 거 상관을 안 해요. 신경 쓰질 않습니다. 팔레스타인 대의를 위해서는 오로지 자기 이 조직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결국 이스라엘한테 무장투쟁을 통해서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말씀 주신 것처럼 다른 세력들이 우리와 동참하게 되면은 결국 이스라엘을 물리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걸림돌이 전혀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죽음은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죽어도 결국은 또 자기들을 지지할 거다. 이런 믿음이 있다는 그렇죠, 얘기네. 그렇죠. 그러니까 종교적 이슬람 원리주의 단체라니까요. 예, 그냥 세속주의 단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하들, 즉 투쟁 자체가 단순히 그냥 의무가 아니고 거의 종교적인 의무죠. 왜냐하면 팔레스타인이라는 전체 이 땅이 이슬람의 유산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권리는 그 누구도 주장할 수 없어요. 오로지 알라가 팔레스타인 민족에게 준 땅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도 가져갈 수 없고 이거는 우리 이슬람의 유산이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아예 사라져야 돼. 팔레스타인 전체가 팔레스타인 국가가 돼야 된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절멸이 목적이죠.
일단 뭐 제가 포문을 좀 열었고요. 예, 다른 분들 예,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성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네네. 네, 카메라가 이게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네네. 얼굴 안 나오는 게더 보이더라고요. 그냥 낫습니다. 예? 네네. 얼굴 보여주십시오. 아, 섭섭하시네. 섭섭하네요. 아니, 지금 아유, 카메라에 얼굴 안 문제가 보는 게 생겨가지고. 나아요. 아, 빨리 뭐 잘생긴 답변을 하세요. 얼굴을 보여주셔야지. 기술적으로 좀 오늘 저녁에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빨리 하시죠, 그러면. 예. 그 제가 궁금했던 거는요. 그러니까 우리 세대들은 제가 60대 초반인데요. 우리 네. 세대들은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라는 조직에 굉장히 익숙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피에로 같은 경우 뭐 지금 하마스하고는 물론 투쟁 방식은 좀 차이가 있었지만 네. 아주 매우 급진적이었잖아요. 네. 네. 근데 피에로가 나중에 노선을 온건 노선으로 바꾼 이유가 도대체 무언지. 피에로가 온건 노선을 바꾼 이유요? 예. 그럼 아라파트가 왜 온건 노선으로 돌아왔는가? 예. 결국 오르간에서 뭐, 저기 이 하마스의 투쟁 방식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그 온건 노선으로 바꾼. 그쵸. 근데 예. 이제 아라파트는 이슬람 원리주의자는 아니었잖아요. 세속주의자였잖아요. 아, 예. 예, 네, 근데 하마스는 차이도 이슬람 있고요. 원리주의자라는 점이 타이점이 있고, 아랍파트가 돌아온 건더 이상 무장투쟁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목적을 팔레스타인 국가라는 것을 세울 수 없게 되었고,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는 팔레스타인 국가가 설수 없구나에 대한 어떤 자각. 그것이 결국은 이제 80년대 말에 이스라엘을 인정하게 되고, 마드리드 협상하고, 그 다음에 라빈하고 손잡고 유엔 가서 연설하고 그다음에 피에로를 이제 인정을 받게 되죠. 피에로 자체를 이스라엘도 인정을 하고 유엔도 인정을 받게 돼요. 그러면서 아더 이상 이제 무장투쟁 즉 테러로서는 자신이 원하는 팔레스타인 국가를 건설하기 어렵겠구나. 결국 외교적으로 나가야 되겠다. 그게 이제 자각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완전히 노선을 바꾸면서 피에로가 이제 외교력을 시작했죠. 그러면서 바뀌었다. 이렇게 이제 볼수 있겠습니다. 이거 하마스는 이제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들 고유의 어떤 뭐 세계관도 있고 전략도 있고 그래서 네. 지금의 그런 투쟁 방식을 뭐 버리지는 않겠죠. 근데 오늘날이니까 좀 거시적으로 팔레스타인 문제를 볼때 네. 피에로의 그 노선 변화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팔레스타인 문제의 해결책에 더 가까운 건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오슬로가 죽었나 살았냐 이게 대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결국 1993년 오슬로 협정이 체결되었지만 5년 내에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운다는 것을 목적으로 했지만 결국 이행에 실패했고 오슬로가 이제 최종 협정이 아니었고 중간 협정이었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세 가지 문제 네 가지 정도 문제를 계속 협상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실패하면서 이제 팔레스타인 국가가 서지 못했는데요. 중요한 것은 오슬로의 유산은 여전히 남아있다. 왜냐하면 지금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와 이스라엘을 구별할 수 있게 된 것은 결국 오슬로 때문이다. 오슬로가 없었으면 이렇게 정확한 구별을 생기지 못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오슬로의 가장 큰 공헌은 역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어쨌든 그렇게 구별해 놓은 정확한 완성된 국경은 아니지만 분리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대규모 충돌을 막아줄 수 있었던 것이고, 앞으로 언젠가 다시 또 평화협상이 재개되겠지만, 역시 거기에 출발점도 오슬로에서 레퍼런스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그만큼 오슬로는 상당히 중요한 합의였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저그 박당 교수님 아까 질문하신 거랑 이어서 좀 궁금한 점인데요. 네네. 그 외대 중동 연구소에서 또 약간 고이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 어제 관련 그 발표가 있었는데 네. 그 거기 발표하신 분이 하마스의 이스라엘 정책이 대이스라엘 정책이 2017년에 바뀌었고 그 이후에 계속
이스라엘과 어떤 협상의 의지를 계속 표명한 바 있다고 하시면서, 네네. 그러니까 요게 되게 근본적인 변화였다라고 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이번 공격 같은 경우에는 또 과거로 돌아가는 모습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그재그를 했다 이거네요, 그죠?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2017년에 그래서 그래서 2017년에 하마스가 무슨 새로운 그 하마스의 강령한 비슷한 정치 어떤 비전을 제시를 했어요. 거기에서 이제 나왔던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하마스도 이스라엘 전체를 원하는 게 아니다. 이스라엘 땅 전체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1967년 6.25 전쟁 이전 국경으로 우리도 돌아갈 수 있다. 그렇게 그 정도까지 아주 전향적인 그런 입장을 보였는데 그게 확고한 입장이 아니에요. 그러다가 다시 말 바꾸고 또말 바꾸고 말을 계속 바꿨기 때문에 이게 딱 정해놓으면 아 우리는 이제 여기서 정확하게 이 지점이라고 얘기를 했으면 모르겠는데 던졌다가 이제 주위에서 공격기 들어오니까 다시 말 바꾸고 말 바꾸고 했기 때문에 그거에 딱 하마스의 정확한 입장이었다라고 얘기하기는 힘들죠. 그러나 나름대로의 가치는 평가할 수 있다. 왜냐면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었는데 하마스도 어느 정도 이스라엘과 공존의 가능성을 비춰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아주 이제 좋게 평가를 했죠.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그런 아이디어를 낸 애들은 전부 다 정치국 위원이에요. 정치국 위원. 그러니까 무장대원 이잔딜 가섭에 있는 무장대원 이제 산하 무장 조직 애들은 거기에 대해 별 신경을 안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정치국 위원들이 무장대원을 이끄는 지도자냐? 그럼 정치국이 시키면 무장대원이 하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시스템 자체가. 그렇다 보니, 그런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내도, 뭐, 무장단체, 가싸움 애들은 뭐야? 그러고 무시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하마스의 단일화된 노선이 사실상, 없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이 결국, 결과적으로 보면 전술이지 않는가. 지금 그렇게 아주 유화책으로 나왔다가, 자기가 힘이 얼마나 세지면 다시 강경책으로 나오고 즉 도발을 하는 것이고 그런 측면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지그재그 하는 방법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성 박사님이 이제 이스라엘에 오래 사셨잖아요. 네네네. 제가 뭐저 그냥 신문만 보고 뭐 이런 상황에서 이해가 잘안 가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가자지구하고 이 서안 네네. 쪽하고 거기는 예를 들어서 뭐 왕래나 안뭐 돼, 이런 안 돼, 안 돼. 건아 왕래가 아예 안 되는 아예 안 돼요. 안 안, 되고 가자지구에 그러면 대해서, 가자지구에서 나올 수도 없어요. 아, 그러니까 거기 하나의 거대한 감옥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예. 거죠? 노동 허가는 내줘서 이제 노동을 하고 저녁에 집에는 또 다시 가자지구 들어가서 자야 돼요. 아침에 나왔다가 이스라엘에서 노동을 하고 잠은 가자로 들어가서 자고. 그 다음에 가자지구에서 웨스트뱅크로 여행 간다고요? 불가능하죠. 거의 그런 완전히 정도로 아주 간절히구나. 치료 목적이나 아주 특별한 목적 비자 같은 거를 내지 않는 이상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수 그러면 이게 뭐 어떻게 됩니까? 그둘 다가 팔레스타인 국가라고 볼 수가 없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그러니까 말씀드린 게세 국가 방안이 남아야 된다니까요. 팔레스타인 국가가 세워지면 웨스트뱅크하고 동예루살렘이나 가능하지 사실상 가자는 불가능하다. 가자는 가자 하마스 국가를 세워줘야 되지. 가자에서 왜냐하면 하마스하고 또 파타하고 사이가 너무 안 좋아요. 2006년에 통합정부를 구성해 선거해서 하마스가 정부가 이기고 사이가 안 좋은 거 하고 예.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끼리의 어떤 뭐 교류라든지 사람들은 뭐 융화될 수 있죠. 근데 그두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걸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이스라엘이 해줘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그걸 잘안 해주려고 그러니까 사람들 간에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평화협정 그 협상 내용 중에 가자와 요단강 서안지구 연결하는 고속도로를 만드는 게 그렇게 들어가 있어요. 평화협상 했던 이게 내용 중에 우리 연결해야 그렇게 된다고. 치면 남한하고 북한 정도로 서로 대립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아니요 서로 그런 완전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 분단, 그러니까 정도 예. 그런 분단이다 거 아니에요. 이거네요, 결국. 예, 그런 거 아니죠. 예. 서로가 싸울, 가자 주민들이 웨스트뱅크 사람들과 싸울 일이 없으니까요. 그런 건 네, 아닙니다. 우리 권남영 선생님 질문. 네, 질문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문 드릴 게 있는데요. 지금
이제 주변국의 관계가 굉장히 이제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할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스라엘과 뭔가 외교 회복을 하던 단계이고 그랬는데 지금 자신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그런 이슬람의 수호자라는 정당성을 지키기도 해야 되고 그런 골치 아픈 상황에 놓여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박사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사우디가 그냥 계속해서 팔레스타인 난민들을 돕는 쪽으로만의 제스처를 취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거기서 뭔가 좀더 날카로운 어떤 행동을 취할 수도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채팅창에도 질문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요. 저하고 나서 봐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현재로는 특별한 그게 없죠. 결국 그 뭡니까? 지금 난민을 도와주는 거 말고는 이스라엘만이 직접 나서서 뭐 중재를 한다거나 하마스를 직접 지원한 하마스 싫어하는 거 아시죠? MBS가 MBS 저 걸프 국가들 대부분 다 이슬람 주의자들 다 싫어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속으로는 싫어하지만 아랍권의 여론을 의식해서 그냥 아무 말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기 때문에 하마스를 지원한 일은 뭐할 수도 있겠죠. 뭐 자기의 이제 리퓨테이션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는 제스처를 취할 수 있는데 실제적인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게 아시고 지금으로서는 아직까지는 근데 이제 이스라엘 쪽이 외교적으로 압박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쟁이 빨리 끝나는 게 사우디로서도 좋은 거니까요. 외교적 압박을 안 받고 그런 측면에서는 외교적인 수단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면. 여기 송 감사합니다. 박사님, 죄송합니다만 여기 네. 채팅방에 질문이 여러 개가 올라와 있는데 지금 보고 뭐 있습니다. 간단한데라도 조금씩 대답을 좀 해주십시오. 이스라엘 인구의 4분의 1 이상 아랍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번 상황에 작년 같은 경우는 아랍 이스라엘 즉 이스라엘 시민권 가진 아랍 애들이 적극적으로 이번 그 시위에 동참을 해가지고 사실상 피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측에서는 지금 시민권 가진 아랍 애들도 손 봐야 되지 않느냐 그때 여론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하마스의 작전이었다는 거죠. 원래 이팔 문제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시민권을 가진 아랍 애들도 동참하게 함으로써 내부적으로 완전히 분열을 일으키는 게 결국 하마스의 작전이었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게 어느 정도 성공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전부 조용합니다. 왜냐하면 하마스가 초기에 너무 잔인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지고요. 네, 민간인에 대한 그 테러는 뭐 여전히 논란이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게 거의 이제 왜냐하면 이게 전부 자료들을 바이든 대통령 왔을 때도 그렇고 오스틴 저기 국방부장 하여튼 유럽 관리들이 왔을 때그 자료들을 이미 다 보여준 것 같아요. 실제 사진 찍은 장면들, 아이들 살해해서 시체 훼손한 것들. 그래서 이거는 거의 뭐 기정사실화 되지 않될것 같은데, 뭐 요르단의 그 왕비가 라니아 왕비인가요? 그런 거 없다고 지금 했는데 라니아 왕비 출신이 원래 팔레스타인 출신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것 같고 의도된 것이다. 살해한 것은 뭐 그다지 놀랍지 않습니다. 민간인 살해한 것은 뭐 원래 그런 일을 하는 애들이니까. 그러나 시체를 훼손한 것은 이거는 상당히 지금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젊은 하마스 대원들의 그뇌 구조 상황을 우리가 뭐알 수가 없지만 결국은 너무 오랜 기간 이두 민족이 피비린내라는 전쟁을 해왔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인간으로 보지 않는 게 아니고 동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죽이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다. 그렇게밖에 제가 뭐 설명할 길이 없을 것 같고요. 자, 시아파 순위파 문제가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아주 가장 큰 사탄 앞에서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은 계속해서 하마스를 지지해 왔고요. 물론 우리 저기 박현도 선생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2011년 시리아에 내전이 났을 때 반전 무신이 났을 때 하마스가 누구 편을 든지 아십니까? 시리아 국민 편을 들었어요. 아사드 편을 안 들고. 그래서 이란이 열받아 가지고 하마스의 돈을 다 끊어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몇년 동안 하마스와 이란 간의 사이가 상당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회복되는데 몇 년이 걸렸다. 항상 좋은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 노트북에
배터리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핸드폰으로 다시 한번 더 연결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고요. 아, 헤즈볼라가 전쟁을 일으키면 이란은 따라가는 입장이고, 헤즈볼라가 전쟁을 일으키면 이란이 따라가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전쟁의 주도권은 역시 물론 이란이 시킨다고 헤즈볼라가 네 그리고 완전히 따라가는 그런 로봇은 아닙니다. 그러나 역시 주도권은 이란이 지고 있고 헤즈볼라와 협의하에 전쟁을 해야 되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헤즈볼라도 레바논의 눈치를 봐야 됩니다. 레바논의 여론을 봐야 되고요. 그래서 2006년에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바람에 전쟁을 일으켰던 헤즈볼라가 레바논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원성을 들었죠. 그래서 헤즈볼라가 지금도 주저주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과 전쟁했다가는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석기 시대로 돌려놓겠다. 그렇게 어플을 놨기 때문에 계속해서 조금 어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전쟁의 수혜자 푸틴이고요. 두 번째 수혜자는 이란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로 가야 될 무기가 전부 다 이스라엘로 지금 오고 있고요. 그래서 세계의 관심은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가자지구로 왔기 때문에 푸틴은 상당히 좀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쌈솔 옵션이 이제 핵을 의미하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게. 저는 핵까지는 쓸것 같지는 않습니다. 핵까지는 쓸것 같지 않고요. 그렇게 핵을 써서 팔레스타인을 전멸시키는 거는 그걸로 말이 안 되죠. 그거는 그 정도로 하면 안 됩니다. 국제사회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같고요. 삼성 옵션을 제가 이해를 잘 못했고 설명해 주시면 제가 보게 돼서 설명드리면 예, 이스라엘이 해외에 있는 하마스 지도자 건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번에 너무 다행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번에 관련된 하마스 지도부를 괴멸하는 이번에 관련된 하마스 지도부를 괴멸하는 특수부대를 지금 만들었다고 하죠. 닐리 부대라는 지금 부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마스 지도부를 괴멸하기 위해서 닐리 부대라는 부대를 만들었고요. 그것을 운영해서 이번에 관련된 자들을 마치 우리가 미넨 올림픽에 관련된 자들을 이스라엘이 하나하나 저기 다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살해한 그 방식 있죠. 그 방식이 이번에 다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신재솔 씨 질문에 대해서는 다 대답이 됐나요? 팔레스타인 사람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간에 결혼이 있는지. 팔레스타인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 간의 결혼요? 결혼할 수 있죠. 아니, 결혼을 해서 예.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고 있는지. 아, 그 정도는 아니고, 결혼을 한 커플이 있다 정도. 많진 않지만 커플이 있다. 이 정도로. 근데 이스라엘 내에서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 유대인들하고 결혼을 하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죠. 있긴 한데. 두 번째 질문, 그 레바논의 기독교도들에 관해서는 혹시 더 궁금하시면 작년에 서강대학교 사학과에서 석사학위 논문이 나온 게 있습니다. 정연 검색을 하셔서 정연 그 동방의 기독교인들 검색하시면 논문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 또세 번째 질문이 인권단체나 유럽의 진보적인 정치인들은 이스라엘이 남아공의 인종차별 정권인 아파르트헤이트 정권과 비슷하다고 많이 비판하던데 박사님도 그렇게 보십니까? 저도 거의 뭐 남아공 정도는 아니지만 이 이스라엘도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너무 탄압을 많이 하죠, 사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요르단강 서안지구에 정착촌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거기 주민들을 괴롭히잖아요. 그러면 안 잡아가요.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번에도 그랬죠. 저기 허가라는 마을을 린치를 완전히 자동차 불태우고 집을 불다 태웠는데 아무도 말리지 못했어요. 경찰이 가서 그걸 막지를 못했단 말이죠. 고의로 그랬는지 진짜 인력이 없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정착촌에 있는 구구파 정착촌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죽이고 이랬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이스라엘 경찰들이 가서 말리고 그다음에 사법부 판단에 맡겨서 감옥 보내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잘안 돼요. 그다음에 정착촌 사람들이 올리브 나무 그밭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키우는 올리브 나무 막 불태우고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 어느 21세기에 이런 게 가능합니까? 왜 그런 걸다 눈감아 주냐고요. 철저하게 정착촌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인권을 유지하는 것을 반드시 일벌백부해서 다 잡아내서 다 반두대로 올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어떻게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뭐 민주주의 국가, 자유민주주의 국가, 우리는 뭐 떳떳하게 민주주의 국가, 우리 팔레스타인 사람들 탄압을 안 한다? 그거는 말이 안 되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 일어나요. 비일비재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군인들이 뭐 시도 때도 없이 밤에 들어가서 군사 작전하다가 총 맞아 죽는 사람. 누가 책임질 겁니까? 물론 거기에는 뭐 이유가 있겠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뭐 20년, 30년 계속 쌓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떻게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아무리 자기들이 뭐 좋은 얘기로 그걸 포장을 하려고 해도 빠져나갈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뭐 8시 15분 정도까지 하기로 했는데 시간이 저기 아무것도 잘된것 같습니다. 혹시 사실 오늘 그 성일강 박사님 발표를 하고 박현도 선생님을 토론자로 좀 하기로 처음에 다 약속이 됐었는데 며칠 전에 박현도 선생님이 갑자기 오늘 저녁에 저 특강이 잡혀가지고 그래서 오늘 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전쟁이 좀 네네. 지속되고 좀 새로운 것이 더 논의될 게 있다고 생각된다면 11월 중에 이번에는 박현도 선생을 저 발제자로 모시고 우리 저 성일강 박사님을 토론자로 해서 새로 11월 달에 한번 이야기를 더좀 저기 새로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한 달에 한번 정도 사실 오프라인으로도 하는데 아무래도 온라인이 아까 저 터키에 계신 분도 오셨고 이렇게 또 프랑스에 계신 분도 오시고 하니까 가능하면 줌으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매번 저희가 뭐 시사적인 것만 하진 않고요. 저희가 역사학에 기반을 둔 그런 연구소라서 그 배경을 좀더 공부하는 뭐 그런 세미나도 많이 개최하려고 하니까 많이 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성일강 박사님, 감사합니다. 예, 모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